네, 이제 57페이지 우리 추간판 탈출증 볼 건데요. 추간판 탈출증 정말 그 아주 흔하고 분쟁도 많이 되고 하고요. 외상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보험에서도 중요한 영역이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 추간판의 의의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요. 추체와 추체 사이에 있죠. 그래서 우리 척추의 총 길이 중에 3분의 1 정도는 이 추간판이 차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척추 한 뭐 4분의 1 정도 차지하니까 4분의 1 정도는 척추의 길이 중에 차지하는 게 바로 섬유연골인 추간판이 되겠고요. 척추하고 척추의 사이에 판이 있다 그래서 추간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추간판을 놓고 보게 되면 아래 척추 위에 얹어져 있는 모습인데 우리가 추간판은 어디서부터 있어요? 어디서부터? 척추 중에 1번부터 천추 밑추까지 우리가 26개 중에 어디부터 있어요? 2번, 3번 사이부터 있죠. 1, 2번은 추간판이 없으니까 2번, 3번 사이부터 맨 마지막에는 바로 요추 5번과 천추 사이, 천추 위에까지가 추간판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추간판을 위에서 횡단면으로 보게 되면 바깥에 섬유륜이 있고 안쪽에 수핵이 있습니다. 자, 이 수핵이 물로 된 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척추의 가운데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체중을 받는 그래서 이 완충작용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럼 추간판의 기능,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 완충작용도 하겠고요. 또 어떤 우리 연골의 기능 중에 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절의 안정성도 차지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안정성 차지하겠죠. 그리고 또 어떤 거 어떤 역할을 할까요? 척추뼈에서 예? 네? 잘 못 들렸어요. 마찰음. 마찰음을 낸다? 아, 이게 있기 때문에 마찰음이 안 나는 거 아닐까요? 그죠? 완충 작용을 하니까 척추뼈끼리 주로 안정성 작용을 한다. 자, 추체 사이에서 운동도 한다. 그렇죠. 추간판이 있기 때문에 얘는 반부동 관절이에요. 그래서 추체 앞쪽은 우리가 섬유연골 관절이면서 반부동 관절이죠. 굴곡신전, 축골, 회전 요거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추체와 추체를 연결해주는 기능한다. 아래 척추체에 있으면서 주로 이런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반월상 연골의 기능을 쓰시오라는 문제가 똑같은 문제인데 살짝만 바꿔도 저도 이렇게 생각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도 또 생각을 해보시면 좀 충분히 쓰실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제 추간판 탈출 중에 탈출 정도와 퇴행성 정도에 따른 분류입니다. 과거에 팽륜증과 추간판 탈출증의 차이점을 써라 이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형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겠는데요. 자, 보시면 추간판에 탈출이 됐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 수액이 섬유륜을 뚫고 나왔냐 안 나왔냐 이게 문제가 될 거고요. 자, 추간판에서 이 섬유륜을 뚫고 수액이 나오면서 척수를 누르거나 척추의 신경근을 누르거나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섬유륜 팽륜증은 기본적으로 이 추간판에 호떡처럼 쭉 눌러놓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평상시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안쪽에 수액이 있고 바깥쪽에 섬유륜이 있는 상태이면 섬유륜 팽륜증은 옆으로 수액이 이렇게 눌려서 양쪽으로 대칭적으로 이 섬유륜이 3mm 이상 늘어나게 되는 이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체와 추체 간격은 좁아져는 있겠죠. 그리고 이 수액에 물이 좀 말라서 얘네들이 좀 이게 섬유, 그러니까 좀 이 완충작용이 덜 되는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섬유륜이 3mm 정도 이렇게 눌려서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통증은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대칭적으로 눌린 상태여서 이렇게 신경근을 많이 압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방사통 정도까지는 없다. 단지 요추의 섬유륜 팽륜증이면 허리 정도 아프고 경추부에 생기면 경추 정도 아프는 정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쉬어주고 물리치료하고 나면 어느 정도 본인이 회복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급성이다 아니다? 급성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돌출이 됐어요. 프루투전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이렇게 수액이 섬유륜을 찍고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섬유륜을 뚫지는 않은 상태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이 돌출된 정도라고 얘기하더라도 확실하게 이 신경근을 뿌리를 누르지는 않았기 때문에 심각한 방사통은 나오지 않는 상태, 바로 추간반 탈출증의 전 단계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간반 탈출증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 안쪽에 있는 이 수액 자체가 아예 섬유류를 찔고 나오는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액이 나왔기 때문에 이 신경근을 누를 수가 있겠죠. 척수에서 나오는 척수의 신경근을 눌렀다면 우리는 감각의 문제가 생기거나 운동의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이런 퇴행성으로 나타나는 이 탈출증 같은 경우에는 하위 경추, 그렇죠? 그리고 하위 요추에서 잘 생깁니다. 하위 경추면 우리가 C5번, 6번, 7번, T1 사이에서 잘 생기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신경근은 어디로 가요? 팔로 가요. 그래서 경추간판 탈출증이 있어서 퇴행성이다라고 한다면 주로 한쪽으로만 나오니까 좌우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탈출이 되거나 왼쪽으로 탈출이 되거나 한쪽으로 되기 때문에 한쪽 팔에 힘이 떨어지고 감각이 무뎌지고 저리고 아프고 이런 증상을 호소할 수가 있겠고요. 자, 하이 요추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다리로 가는 좌골신경 쪽을 누르겠죠. 그래서 하태 앞쪽이나 발가락에 운동이 안 되고 아프고 통증 이런 것들을 호소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박리다, 부골하다라고 한다면 수액이 나오면서 아예 모체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있는 상태라고 해요. 박리 정도, 부골하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수액이 말랑하지 않아요. 수액이 물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떨어져 나오면서 신경근을 더 누를 거고요. 얘네들은 약간의 석회화까지 보이는 상태로 우리는 박리 상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리 정도가 된다면 어떻게 해줘야 돼? 수액을 제거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수술적인 치료해줘야 될 거고요. 만약에 탈출 정도까지만 됐다라고 하더라도 신경근을 누르기 때문에 나와 있는 탈출된 추간판을 제거를 해주게 되겠고요. 완전히 제거를 한다거나 또는 누르면서 척수의 신경근을 누르고 척수 자체도 누른다 그러면 이렇게 뒤쪽에 후궁 절제술까지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탈출과 섬유륜의 팽륜증의 차이점을 쓰시오 라든가 이 둘의 명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실 수 있을 때 차이점을 써라 라고 한다면 얘가 퇴행성이냐 퇴행성 여부. 팽륜증은 모르면 몰라도 대칭적으로 됐기 때문에 얘는 퇴행성이다 라고 보고요. 탈출증은 어때요? 퇴행으로 올 수도 있지만 강한 외상에 의해서도 추간판이 탈출이 되는 경우도 있다. 외상과 인과관계가 되는 경우도 있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증상은요? 섬유륜 팽륜증은 대증적으로 나왔으니까 국소적인 척추의 통증만 주로 남아있다. 하지만 탈출증까지 오게 되면 섬유륜이 탈출이 되면서 척수의 신경근을 눌렀기 때문에 방사통이 나올 수 있다. 방사통 뭐예요? 뻗치는 증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하태 쪽으로 아프고 목만 아픈 게 아니라 목도 아프면서 팔까지도 아프고 감각저림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요? 뭐 검사는 MRI 찍어보면 되겠죠. 그럼 검사해보면 당연히 알 거고 치료는요? 섬유륜 팽륜증은 보존적인 치료해준다. 그러면 증상이 회복되는 경우가 있다. 쉬어주고 뭐 아프니까 소염진통제 주고 물리치료 합백해주고 이런 거 해주면 되겠죠. 초간판 탈출증은 심한 경우는 수술적인 치료까지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후는 섬유륜 팽륜증은 심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탈출증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죠. 이 정도 그냥 정리해서 둘의 차이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이제 구체적으로 추간판 탈출증을 한번 볼까요? 탈출증의 빈도가 먼저 나오는데요. 추간판 탈출이 되는 방향에 따라서는 보시면 앞쪽에는 우리가 전종인대가 있어요. 그렇죠? 전종인대. 뒤쪽에는 우리가 후종인대가 있죠.
그래서 추간판이 탈출이 될 때 우리는 주로 과굴곡 과신전을 많이 하죠. 측방이나 회전보다는 과굴곡 과신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탈출이 돼도 앞이 눌렸다가 뒤로 눌렸다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간판도 앞이 눌렸다가 뒤가 눌렸다 이렇게 되면서 옆으로 점점 뻗어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앞쪽에는 전종인데 뒤에는 후종인데가 있으니 얘가 탈출이 될 때 앞뒤로 많이 빠져나오지는 못하고 주로 후, 위측, 뒤로 이렇게 위측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서 척수의 신경근을 누르는 형태가 가장 흔하다. 후측방 탈출이 많다. 중후방 탈출은 후종인대 때문에 그렇게 흔치는 않고요. 아예 측방도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의 기전 때문에 그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로 하이 경추나 하이 요추에서 많이 나오는데 하이 요추에서 98%. 자, 요추는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날까요? 체중을 가장 아래쪽으로 받으니까 하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래로 갈수록 더 힘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하이 요추에서 추간판 탈출이 가장 흔할 거고 경추도 우리가 과굴곡 과신전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많다. 흉추는 늑골이 척추 사이를 딱 잡아주고 있잖아요. 늑골이 잡아주고 있으니 흔치는 않다라고 봅니다. 자, 추간판 탈출 중에 진단 뭐 해보면 될까요? 일단 네, 엑스레이 찍어봅니다. 그러면 추간판 탈출 중에 옆에서 측방으로 여기가 전후방 찍어보고 옆에서 찍어보겠죠. 그러면 추치와 추체 사이의 간격이 좁아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RI 찍어서 정확하게 신경근을 얼마만큼 눌렸냐 이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검사 방법이겠고 예전에는 뭐 추간판 조영술 뭐 이런 것들 했는데 요즘에는 MRI가 나온 이상 잘 하지는 않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병력청지 이학적인 검사 CT도 확인합니다만 신경근을 얼마나 눌렀는지는 CT에서는 잘 확인은 안 되기 때문에 MRI가 가장 뭐 정확한 방법이고 얘는 근존도 유발전이 검사는 왜 봐요? 우리가 근존도 검사, 말초신경 검사였죠. 신경근을 누르니까 추간판 탈출증 때문에 이분이 저리고 아파요. 과연 어느 부위가 아프고 저린 건지 이 부위와 해부학적인 증상이 맞는 건지 어느 정도 신경 전이가 안 돼서 운동 전이가 안 되는 건지 근육에 전달하는 이 신경근의 힘이 얼마만큼 병증이 있는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근존도 검사를 해보게 되겠고 우리 보험에서 후유장해 줄 때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후유장해 줄 때 반드시 신경학적인 결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근존도 검사에서 마비 이상이 확인이 되어야만 장애를 지급한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존도는 장애 확인을 하기 위한 검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추간판 탈출증이 됐는데 어떨 때 수술을 해야 되느냐? 다 똑같습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어떨 때 봐야 돼요? 첫 번째 급성으로 일단은 우리가 늘 나오는 거 더 이상 호전이 안 되는 경우 보존적인 치료로 호전이 안 된다 그러면 무조건 해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급성으로 마비가 왔어요. 추간판 탈출증이 그 전에 있었는데 갑자기 하지 마비가 와서 걷지를 못하거나 대소변 장애까지 오는 급성 마미증후군. 마미증후군은 어느 부위에 추간판 탈출증이 있을 때 오죠? 요추부에. 그래서 경추부인데 마미증후군 쓴다. 그러면 이건 틀린 말이죠. 요추부에 마미가 요추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 척수의 끝부분에서 내려오는 우리 신경이 마미니까. 그래서 요추간판 탈출증이 있을 때 나타나는 거고요. 자, 하지에 신경마비 증생이 있어요. 그래서 근력 약화, 족하수. 상지에서도 마찬가지일 수는 있습니다. 손목하수가 나타난다거나 원숭이손이 나타난다거나 신전이 안 되는 갈퀴손이 나타난다거나 이렇게 신경마비 증세가 있을 때 또는 재발이 됐을 때도 우리가 할 수가 있겠고요. 사람에 따라서는 정말로 동통이 심해서 심한 활동의 장애가 있을 때 우리는 수술적인 치료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상지에서도 이 부위에 왜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러면 다 똑같지만 그래도 특별하게 이 부위만의 해부학적인 특성을 고려한 답을 좀 쓰셔야 돼요. 자, 여기에 나온 5번 정도는 어디나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추간판 탈출증인 경우에는 그나마 뭐 이렇게 적응증에 있어서 이 증상이 굉장히 심한 정도를 좀 같이 써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여기다 하나 더 써본다면 어떤 거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골절을 동반했는데 추간판 탈출증이 있으면서 척수를 압박할 때
골절의 전이로 인해서 압박을 할 때, 요럴 때도 하나 더 써보면 써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외상이라고 한다면. 근데 여기에 나온 5번까지는 거의 이제 질병으로 추간판 탈출증일 때 수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얘기를 한 거고요. 6번 정도 하나 더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도 틀렸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추간판의 외상 간여도. 추간판 탈출증은 이렇게 만성적으로 질병에 의해서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20대가 넘어가게 되면 대부분 디스크, 우리가 팽년증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20대여도 심하게 압박을 받는 운동선수나 이런 사람들도 추간판 탈출증이 퇴행성으로 올 수도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뭐 50대인데도 건강한 사람이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50대가 나 교통사고가 났는데 오늘부터 내가 그전에는 없었는데 추간판 탈출증 진단받았으니까 이거 상해 후유장애 주라, 또는 우리 자동차 보험 장애 평가에서 나 주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 제일 난감한 게 회전근개하고 이 추간판 탈출증인 것 같아요. 대부분 퇴행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외상의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를 해보면 좋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저는 6가지를 적어가지고 왔는데요. 어떤 교과서에 보면 이제 유명한 그 척추학을 전공하시는 임광세 선생님법에 의하면 6가지가 있겠고요. 척추 외상학 책에 보면 5가지 정도 있습니다. 근데 요것들을 그냥 뭐 많은 정도로 해서 제가 6가지로 정리를 해놓은 모습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연령을 고려해야 되죠. 20살이 넘어도 확인이 되니까. 자, 비교적 고령이면 퇴행성 정도가 관여도가 좀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젊은 10대이고 운동선수도 아니고 이렇다라고 한다면, 상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외상의 병력이 좀 더 중요한 퍼센테이지를 차지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동반된 척수 손상 여부. 자, 골절이나 탈구가 동반됐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외상일 가능성이 높겠죠. 자, 병소의 위치. 아까 하이 요추나 하이 경추에서 퇴행성이 잘 일어나요. 근데 상해의 정도가 크고 상해 경추, 상해 요추에서 추간판 탈출증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외상일 가능성이 좀 더 높게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동반된 척추 손상 여부와 또는 병소의 위치는 같이 아마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과거 병력과 증상의 발생 시기. 어떤 사람은요, 교통사고가 나서 합의를 했어요. 이제 보통 합의를 하기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보통 이제 우리가 염좌 정도로 생각을 하겠죠. 골절이 없으니까. 염좌로 생각을 하고 한 3주 정도, 2주 정도 돼서 초기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자기가 허리가 너무 아프대요. 이제 진통제를 끊으니까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MRI 찍어봤더니 추간판 탈출증이래요. 근데 사고 때문에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너무너무 아프겠죠. 그래서 사고하고 증상이 발생 시기가 어떤지, 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병원 치료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으로 자제할 수가 있습니다. 허리는 아주 흔한 질병 중에 하나이잖아요. 요통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1년 전에 자기가 좀 아팠다. 근데 엑스레이를 안 찍어봤다. 1년 전에 염좌가 있었다. 근데 다시 또 생겼다. 사고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3개월 이내 치료력이 없다면 상해로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상적인 검사나 추간판의 변성. 우리가 MRI로 주로 촬영을 해서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MRI상에서 주변에 어떻게 급성 손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아까 변성. 며칠 뒤에 병원을 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박리 정도 돼서 부골화가 되고 석회화가 되고 이런 상태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무래도 좀 오래된 추간판 탈출증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아직도 의사 선생님이 수술실에 가서 탈출이 심해서 수술실 가서 봤는데 말랑말랑한 이런 수액들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좀 더 급성인 손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임상적인 검사나 추간판의 변성 정도 확인하겠고, 마지막으로 어느 책에 나오는 게 주치의 판단입니다.
주치 선생님이 환자의 병력, 그리고 검사 결과, 수술실에서 확인한 상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더니 이 사람은 외상임이 틀림이 없다. 주치 판단이 한 20%는 먹고 들어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런 전반적인 걸 가지고 100%, 뭐 80%, 75%, 50% 이 정도로 우리가 관여도를 산정을 해주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것도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다 올려져 있는 것 같아요. 추간판 탈출증은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